안녕하세요, 일미예요. 오늘은 발 마사지 할게요. 공 하나 필요해요. 테니스 볼도 괜찮고 저는 라크로스 볼쓸 거거든요. 공을 여기다 놓으세요. 매트 위에. 그리고 거기다가 서 있을 거예요. Like this.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웨이트를 놓고 이렇게 쓰세요. 이렇게. 발에 여기 있죠. 발볼 안에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우선 먼저 하세요. 다른 발은 들고 몸무게를 거기다 많이 실으세요. 시원하죠? 좀 나아지면 다른 조금 무릎 앞 하세요. 팔꿈치 근처로 가세요. 굴리지 말고 한 자리에 서 계세요. 너무 아프면 몸무게를 조금 빼서 다른 쪽에다 발에다가 조금 더 많이 실으셔도 돼요. 너무 아파서 조금 몸무게를 빼야 되겠네요. 옆으로 보면 여기 알치 있는 데 있죠? 거기다가 쓰고 다른 쪽 발을 들어서 거기에 몸무게 더 실을 수 있으면 더 실으셔도 돼요. 우선 여기에 하이힐 신고 다니거나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 아플 수도 있거든요. 여기가 약간 안에서 심줄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런 마사지를 하고 나면 기분이 it feels much better.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자고요. 바이바이. See you soon.